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영상 인어공주 해설 심규혁 더빙 안찬희 깊은 물속에서 물밖에 천장과 조명들이 수면 위에 일렁이는 것이 보이고 스쿠버 장비를 한 누군가가 수영을 하며 물 위로 떠올라간다. 20대 여성 이란이다. 이란은 물안경을 벗고 일렁이는 수면을 배경으로 자유롭게 수영한다. 누운 자세로 수영하는 이란의 모습이 서서히 화면 밖으로 사라지고 잔물결이 남아있는 수면 위에 타이틀 자막이 떠오른다. 인어 공주. 이란이 글씨가 적힌 수첩을 카페 창문에 대고 있다. 늦어서 미안. 카페 안에서 가루가 노트북에 답을 적어 이란 쪽으로 돌려 보인다. 또 잠수하다가 늦은 거지? 나보다 잠수가 더 좋음. 이란은 크게 입을 벌리고 웃는 얼굴을 그려 보인다. 짠. 카페에 들어온 이란에게 가루가 잠수부 모양의 작은 인형을 선물한다. 우와, 귀엽다. 감동이야. 이란은 수아로 말을 한다. 얘 이름을 가루라고 지을래. 이란이 잠수부 인형을 물이 반쯤 담긴 유리컵에 담그려고 한다. 잠깐만, 걔는 수영 못해. 왜? 이름이 가루라며. 나도 수영을 못하니까 걔도 수영을 못하지. 맞지? 아니야. 잘 봐봐. 이란은 잠수부 인형을 유리컵 물속에 퐁당 담그고 즐거운 표정으로 박수를 친다. 뭐야. 이쁘다. 같이 사진 찍어줄게. 이란은 잠수부 인형이 담긴 유리잔을 억지로 가루의 손에 쥐어주고 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사진을 찍는다. 웃어. 이란은 방금 찍은 사진을 확인하다가 문자 메시지를 보고 표정이 굳는다. 내일 6시 반 홍대 알콜샵. 이번엔 꼭 네 여친 얼굴 좀 보자. 이란은 얼른 메시지 창을 닫고 가루에게 네. 사진을 보여준다. 잘 나왔어. 봐봐. 아, 사진이 잘 안 맞네. 이란은 뭔가 골똘히 생각에 잠긴다. 가루와 이란이 가로등에 켜진 주택가 골목길을 나란히 걸어오고 있다. 담장 위에 있던 고양이가 두 사람을 보고 몸을 움츠린다. 우리 만난 지 얼마나 됐지? 글쎄. 한 1년쯤 됐나? 그렇구나. 벌써. 그건 갑자기 왜?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이름? 네? 내 이름 왜? 아니야. 그럼 조심해서 가. 건물 입구로 향하던 이란이 가루 쪽을 돌아보며 아쉽게 손을 흔들고 들어간다. 가루는 이란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발걸음을 돌린다. 그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휴대전화를 꺼내본다. 푸르스름한 액정의 불빛이 그의 얼굴에 비친다. 수영장 라커룸에서 이란이 거울을 보며 머리 모양을 다듬고 있다. 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자 보청기가 드러난다. 이란은 보청기를 빼놓고 다시 머리카락을 정돈하며 미소를 지어본다. 주점 앞 골목에서 가루가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 그가 멈칫 생각에 잠겼다가 입력했던 메시지를 모두 지운다. 수영장 라커룸에서 이란은 문자 메시지를 반갑게 열어보다가 불현듯 표정이 어두워진다. 이란이
가루의 메시지에서 본 주점 앞에 서 있다. 그녀가 간판을 보며 머뭇거리고 섰는데 화면이 흑백으로 바뀌며 가루의 모습이 홀연히 나타난다. 현아, 나 정말 학교에 있어. 못 믿는 거야? 이라는 바닥에 시선을 떨어뜨린 채 갈등하다가 주점 쪽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다. 일어나. 정말 들어갈 거야? 이란이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가루와 나눈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나 오늘 학교에서 밤새 레포트 준비할 것 같아. 미안, 오늘은 못 보겠다. 아직도 학교에 있어? 어, 도서관에서 레포트 쓰는 중. 이란이 주점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온다. 주점 안에는 거의 빈자리 없이 손님들이 들어차 있다. 이란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며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다. 그녀는 시야를 막고 있는 기둥을 돌아 주점 구석자리까지 전부 둘러본다. 가루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불안감으로 굳어있던 이란의 표정은 비로소 안도감이 어린다. 이란이 발걸음을 되돌려 나가려는 순간 친구들과 앉아있는 가루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그는 편안하고 즐거운 표정으로 술을 마시고 있다. 이란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어버리고 그런 이란을 발견한 가루도 당황해 어쩔 줄을 모른다. 이란이 다가서자 가루가 뻣뻣한 몸짓으로 일어선다. 두 사람의 어색한 모습에 가루의 친구들도 눈치를 살핀다. 이란이라고. 내가 아는 저기. 이란이 가루를 톡톡 치고 수화를 한다. 왜 수화 안 해? 수화하는 거 아니야? 야. 가루의 친구들이 장애인이 아니냐며 쑥덕거리고 있다. 이란은 머뭇거리는 가루의 얼굴을 바라보며 친구들의 시선을 불편하게 의식하고 있다. 이란이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려다 그만 떨어뜨리고 만다. 순간 이란의 눈동자가 젖어든다. 그녀가 가루의 친구들을 향해 수화를 한다. 난 이 사람하고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이란이 눈물을 흘리며 뛰쳐나가 버린다. 야, 잠깐만, 일어나. 가루가 밖으로 쫓아나와 붙잡는다. 저기 일어나.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니 일어나, 잠깐만. 그러니까 학교 있다가 내가 지금 막 왔는데 원래는 안 나가려고. 일어나. 잠깐만. 화났어? 왜 거짓말했어? 거짓말 한 건 미안해. 근데 이란아, 솔직하게 말해줘. 너 내가 부끄럽니? 내가 장애인이라서? 처음부터 그랬어? 아, 저 무슨 말이야 그게. 이란, 그거 말도 안 돼. 아니, 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 넌 나랑 사귀고 지금까지 네 가족이나 친구들 나한테 소개한 적 없잖아. 야, 그거는 저 내가 마땅히 귀도 없었고. 나 네 핸드폰 문자 봤어. 그래서 찾아온 거야. 이란이 울먹이며 돌아서 간다. 이란아, 이란아, 잠깐만. 이란이 가루의 손을 뿌리친다. 네가 절대로 부끄럽다거나. 진짜 속상한 게 뭔지 알아?
한 번도, 난 한 번도 나나 내 장애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 없어. 근데 너 하나 때문에 내가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어. 그런 내가 싫어서, 내가 싫어서 나한테 너무 화가 나. 가루는 더 이상 이란을 잡지 못하고 안타깝게 바라보고 서 있다. 이란이 버스 정류장에 앉아 막막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 주변의 소음도 버스가 출발하는 소리도 그녀에겐 들리지 않는다. 수영장 라커룸에서 휴대전화 진동이 울리고 있다. 이란은 스쿠버 장비를 갖춘 채 물속에 잠수해 있다. 문이 열린 그녀의 사물함 안에는 가루가 선물한 잠수부 인형이 아무렇게나 놓여있고 문 안쪽에는 가루와 사이좋게 찍은 사진이 붙어있다. 이라는 물속에서 가루와의 추억들을 떠올리고 있다. 잠수부 인형을 깜짝 선물하던 가루의 손, 환한 햇살 속에서 커피를 마시던 가루의 옆모습과 10개 미소를 띤 그의 입술, 장난을 치며 잠수부 인형을 물컵에 담그던 기억들이다. 이때 가루가 수영장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어 허우적거린다. 잠깐만, 나도 수영을 못하니까 그래도 수영을 못하지. 이란이 가루의 말을 떠올리고 황급히 헤엄쳐간다. 이란의 스쿠버 장비들이 다이빙대에 놓여있고 그녀와 가루는 수영장 가장자리에 나란히 앉아있다. 가루가 물에 흠뻑 젖은 모습으로 옆에 앉은 이란의 어깨를 살짝 건드린다. 이란아. 이란이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돌아보지도 않자 가루가 또 한 번 그녀의 팔을 톡톡 두드린다. 정말 죽고 싶어? 환장했어? 수영도 못하는 애가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해? 이라는 또다시 가루를 외면한다. 미안해. 정말 물에 뛰어들면 어떡해? 제정신이야? 미안. 두 사람은 수영장의 물만 쳐다보고 있다. 근데 이란아, 아까 말이야, 나랑 암세도 아니라고 말한 거 진심이야? 이란은 가루의 수화를 보고 또 고개를 돌린다. 근데 이란아, 나 말이야, 너한테 계속 상처 줄 거야. 오늘처럼 계속 널 힘들게 할 거야. 넌 장애인이고 난 아니니까. 이란이 우울한 눈빛으로 시선을 떨어뜨리는데 가루가 그녀의 수첩을 펼쳐 거기 적은 글을 보여준다. 그래도 나 가루는 계속 이란 옆에 있을래. 앞으로 쭉. 벙긋 웃는 모습에 이모티콘도 그려져 있다. 이란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수첩을 낚아챈다. 와, 근데 거기 쓴 욕밖에 없더라. 너 같은 애들이 주변에 많아서 그렇다. 왜?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재밌는 그림 그려놨어. 와. 가루가 수첩을 도로 빼앗아 책장을 빠르게 넘겨 보인다. 귀퉁이에 그린 그림이 애니메이션처럼 연결 동작으로 이어진다. 대박. 울고 있는 사람에게 작은 물고기가 다가와 뽀뽀를 하자 그 사이에서 하트가 풍선처럼 커지고
울고 있던 사람은 함박웃음을 짓게 되는 그림이다. 이란이 수첩을 받아 따라해보려는데 가루가 그녀에게 키스키스를 하고 재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이란은 쑥스러워하는 가루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의 어깨를 톡톡 두드린다.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가루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푹 숙이고 이란은 그런 가루의 모습을 보며 비로소 미소를 짓는다. 이하 자막, 나온 사람들, 이란 조윤정, 가루 김건, 만든 사람들, 연출 김지연, 조연출 송수현, 제작 강윤주, 김은영, 진진주, 경희사이버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제작지원작, 화면 해설 제작,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글 장현정, 해설 심규혁, 이런 목소리 안찬이,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영상 인어공주였습니다.